여기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인지 기능 장애가 온다면 여러분 이제 뇌동맥에 꽈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뇌동맥 경화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인지 장애가 오고 치매 증세가 오고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도 요오드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 그리고 자폐증이나 우울증에도 요오드를 적용하면 증세가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폐에 대해서 요새 이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뇌경색, 뇌졸중, 뭐야 뿐만 아니라 이 펑션,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영양소가 특별히 비타민 B군이 모자라면 이 뇌에 병변이 많이 오죠. 예, 그래서 분노조절 장애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 주의력 산만 결핍증 뿐만 아니라 자폐와 우울증에까지 요오드와 B군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요오드 결핍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2시간 전에 지나간 길이 기억나지 않는 50대 남성 환자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아내하고 영화를 보고 거리로 나왔어요. 늘 다니던 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지하철 입구인지 매일 다니던 길인데 전혀 생각이 안 나시더래요. 늘 지나던 길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이 됐어요. 야, 나 이거 치매가 온 거 아니야? 하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주 그 유명한 그 강연가 있잖아요. 김뭐뭐 선생님. 예, 참 그 저도 그 저 얼음땡에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우리 속에 우리 그 아주 그 상처받은 자아들, 트라우마가 있는 이 자아들이 얼음처럼 굳어 있는데 어릴 때 우리 얼음땡 하면 땡 얼음땡 하면 이렇게 살살 녹아지는 것처럼 예, 우리 마음이 그렇게 치유돼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속에 얼음땡 이거 다 하시라고. 사실 이래야 여러분들 모두가 치유가 되십니다. 우리 이제 목회 사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꽤 계시는데 얼음땡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마음속에 얼어있는 이 상처받은 이 자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얼음땡 하고 녹아져야 되는데 아, 이 친구도 지금 치매가 온 거 아닌가 하고 이제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인지기능장애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는데 대신에 24시간 소변 요오드 브롬 불소 검사를 해봤더니 심각한 요오드가 결핍되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력이 정말 거의 핸드폰을 두고 냉장고에 집어넣다든가 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심각하게 이제 요오드가 결핍되어 있지 않은가를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사실 기억력과 인지기능 저하의 주 원인은 이 정서장애가 오거나 굉장히 불안증이 오거나 우울증이 오거나일 때는 사실은 요오드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뇌혈관에 독소가 많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환자처럼 40, 5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억력 저하로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출했다가도 내가 왜 여기 있지? 예, 우체국에 왔는데 내가 왜 여기 온 거지? 이러는 분들이 요새 많단 말이에요. 요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도 이겠지만 사실은 이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까 미역, 다시마, 톳처럼 이 풍부한 요오드 섭취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20대, 30대에도 인지기능 저하 증세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제가 요새 아주 놀래요. 20대 후반에 지금 뇌졸중, 뇌경색으로 우리 두 달 전에도 보셨잖아요. 응? 예, 그 친구 부축해갖고 왔는데 나갈 때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깨끗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소 결핍이 상당히 우리 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요오드는 특별히 뇌의 분비기관인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도 작용해요. 그래서 이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호르몬이 잘 나오려면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인지기능 장애가 안 온다는 거예요. 주변에 또 혹은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운데 치매 증세가 있거나 자폐가 있거나 불안증이나 분노조절 장애나 정서장애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요오드를 공급하도록 여러분들이 권유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뇌를 구성하는 지방세포나 결합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오드가 결핍되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인지기능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이제 40대, 50대 후반으로 다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요오드가 잘 충족이 돼야 여러분들이 치매나 자폐나 뭐 불안증이나 분노조절 장애나 이런 것에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요드 결핍이 성인에게는 기억력과 인지 저하를 일으키지만 뇌가 미성숙한 소아에서는 ADHD, 주의력 결핍 증후군. 왜 이렇게 산만해? 엄마들이 계속 이게 영양소가 살아있는 산 음식 대신에 죽은 음식. 뭡니까? 예. 패스트푸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영양가 하나도 없는. 비타민 B군을 안 먹이니까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쌀룬, 밀룬에 뭐가 많아요? 이 뇌기능을 좋게 하는 IP6와 피트산염이 다 삭제된 음식을 먹이니까 요새 우리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가 오고 자폐가 오고 분노조절 장애가 오는 거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폐 우울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결핍되면 아이들의 인지능력 그리고 운동발달 지능지수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요새 손주들 봐주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던데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대신에 우리 아이들 머리 좋아지고 그리고 정서가 참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려면 비타민 B 콤플렉스가 풍부한 현미쌀에 콩에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타민 B12 뉴트리션의 이스트 플레이크와 함께 오늘 뭐 특별히 주의력 결핍 증후군 아이들에게는 요오드가 충분한 음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풍부한 미역, 다시마, 톳, 해초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심할 때는 요오드 영양제를 먹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공급해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래서 소아의 뇌질환을 담당하는 의사와 부모는 아이의 이 뇌건강을 위해서 요오드를 충분하게 섭취하게 해주고 중금속이나 브롬 같은 환경 독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제 시골 생활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 자폐증에도 우울증에도 주의력 결핍 증후군에게도 그리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데도 요오드가 부족해서 오는 거구나. 요거 오늘 또 깨달으셨죠?